백두대간 구간 중에서도 가장 길고 난이도가 어렵다는 대째 백봉령 구간을 갑니다. 대째에서 출발해서 두타산까지 오른 다음에 청옥산과 고적대를 지나 갈미봉까지 찍고 이기령으로 내려가서 점심을 먹고 상월산과 원방제를 지나 1022봉을 넘어 백봉령까지 가는 코스로 총 거리 약 29km, 1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날머리인 백봉령에 주차를 하고 들머리인 대째까지 택시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택시 요금은 10만 원입니다. 출발 고도가 해발 810m입니다. 새벽 1시 40분 대째에서 출발합니다. 대째에서 통골재까지는 4km 거리 업다운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완만한 능선 구간입니다. 대째에서 900m 올라왔고, 이제 두타산 정상까지는 5.2km 남았습니다. 즉, 대째에서 두타산 정상까지는 6.1km 거리이며, 2시간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삼척시의 야경이 보입니다. 헤드랜턴 불빛에 모여드는 벌레들이 자꾸 눈과 입 주위를 맴돌아서 등산에 방해가 되어서 힘들었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20분 만에 통골재에 도착했습니다. 통골재에서 두타산까지는 2.1km 거리 고도를 올리는 오르막 구간입니다. 대째에서 통골재까지 완만하게 올라왔다면 이제부터 두타산 정상까지는 급경사를 올라가게 됩니다. 대째에서 출발한 지 2시간 20분 만에 두타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사진 찍어볼까 이제? 도망간다. 아유, 일단은 3개 인증해보자, 3개. GPS 3개. 청옥산까지 한 2km 되지 않나? 청옥산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두타산에서 박달령까지는 2.3km 거리 고도를 낮추는 내리막 구간입니다. 두타산에서 청옥산까지는 3.7km 거리 백두대간 능선 구간이고, 박달령과 문바위제를 넘어가야 합니다. 청옥산까지 2.2km 남았습니다.
한옥에 보면은 저 바위 바로 보이세요. 서서히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출발한 지 3시간 20분 만에 박달령에 도착했습니다. 청옥산까지는 이제 1.4km 남았습니다. 박달령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문바위제가 있습니다. 청옥산은 1.1km. 청옥산 몇 분을 쓰는데? 30분. 문바위제에서 청옥산 정상까지는 1.1km 거리 힘든 오르막 구간이고 30분이 소요될 정도로 힘든 구간입니다. 고적대가 3.1km 남았고 청옥산 정상까지는 500m 남았습니다. 2.4km 현재 고도 1430m입니다. 출발한 지 4시간 만에 청옥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청옥산이 두타산보다 해발 50m가 더 높은 편입니다. 찍어야겠다. 청옥산 정상에는 넓은 공터 같은 헬기장이 있고 이곳에서 아침을 먹고 출발합니다. 고적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속도 1.6km, 평균 속도 2.3km. 청옥산에서 연칠성령까지는 1.3km 거리 고도를 낮추는 내리막 구간입니다. 청옥산에서 고적대까지는 2.3km 거리 백두대간 능선 구간이고 그 사이에 연칠성령이 있습니다. 올라가야 할 고적대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청옥산에서 연칠성령까지 1.3km 거리 난이도가 보통 수준이라면 연칠성령 이후부터 고적대까지는 1km 거리 힘든 오르막 구간입니다. 출발한 지 4시간 50분 만에 연칠성령에 도착했습니다. 동해시 삼화동을 가는 것으로 산세가 험준하여 난출령이라 불리웠다. 무릉 계곡으로 바로 하산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고적대까지는 이제 1km 남았습니다. 고적대 가기 전에 망군대라는 곳에서 멋진 경치를 감상하고 갑니다. 오늘 코스에서 뷰가 가장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다시 고적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연칠 성령과 고적대의 중간 지점을 통과했고 더더욱 등산로는 거칠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출발한 지 5시간 30분 만에 고적대에 도착했습니다. 고적대에서? 그랬지. 여기가 제일 도망이 제일 좋은데. 지나온 구간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백봉령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거 한 번씩 좀 보아. 고적대에서 갈미봉까지는 2.5km 거리 업다운이 있는 백두대간 능선 구간입니다. 고적대 삼거리가 나타나면 백봉령 방향으로 좌회전을 합니다. 고적대에서 갈미봉 가는 중간에 멋진 조망이 나타납니다. 대체에서 출발한 지 6시간 50분 만에 갈미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기령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갈미봉에서 이기령까지는 4.1km 거리 고도를 낮추는 내리막 구간입니다. 독사에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기령까지 1.1km 남았습니다. 출발한 지 8시간 20분 만에 이기령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아점을 먹고 출발합니다. 백봉령까지는 이제 10km 남았습니다. 이기령 이후부터 또다시 오르막 구간이 시작되고 상월산 헬기장까지는 1km 거리 고도를 높이는 오르막 구간입니다. 출발한 지 9시간 만에 상월산 헬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상월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헬기장과 정상 사이에는 멋진 바위가
경치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출발한 지 9시간 20분 만에 상월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상월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원방제까지는 1km 거리 고도를 확 떨어뜨리는 급경사 내리막 구간입니다. 출발한 지 10시간 10분 만에 원방제에 도착했습니다. 백봉령까지는 이제 7.4km 남았습니다. 서악산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원방제에서 102봉까지의 오르막 구간이 오늘 코스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102봉을 올라가야 합니다. 원방제에서 102봉까지는 3km 거리 힘들게 올라가는 오르막 구간입니다. 출발한 지 11시간 20분 만에 102봉에 도착했습니다. 백봉령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102봉에서 날머리인 백봉령까지는 실질적인 거리 4.5km이며 업다운이 반복되고 체력이 많이 빠져서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서악산 삼거리에 도착했고 이제 날머리인 백봉령까지는 3.5km 남았습니다. 백봉령까지는 이제 1km 남았습니다. 13시간 만에 드디어 백봉령에 도착했습니다.